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무어에서 나왔어요. G200 프로. 네. 오, 얘는 G200하고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네, G1000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얘는 지금 리튬으로 충전이 가능한 모델인데, 얘가 충전이 가능한 모델이 있고, 그리고 그냥 아답터 연결해서 쓰는 모델인데, 오! 네, 영롱한 뭔가 보랏빛이 나는 파랑색입니다. 네, 여기에 익스프레션 페달도 굉장히 디자이너블하게 지금 달려있어요. 되게 아담하면서 굉장히 잘 달려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미끄럼 방지 효과도 제대로 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앞으로 지금 다 직관적으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파워 온오프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네. 아이오도 굉장히 모든 아이오가 다 들어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리튬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리튬 건전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답터 연결하면 충전하면서 아답터로 사용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오, 무게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1.78kg. 1kg, 거의 2kg 조금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외관 자체도 굉장히 지금 튼튼하게 안정성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사용할 때 굉장히 든든하게, 네. 아무리 밟아도 든든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고 사용 방법 알아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무어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200 프로. 네, 이 친구는요, 우선 네이밍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200이 2018년도에 출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 불티나게 팔렸던 모델이죠. 그 탑기어 했었어요. 네, 탑기어. 그때 당시에 탑기어였던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약 6년의 세월이 흘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모델 G200이 200. 있죠. 예. 근데 그 이름 네이밍을 그대로 따와서 G200 프로라는 지금 뉴 기어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G20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G200은 네. G200은 여기다 대면 이거랑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샤크 탑재 DSP가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어가지고 차라리 얘는 G200보다는 G1000하고 비교를, 네, 비교를 해서 뭐 어느 정도의 사양을 따라갈 수 있냐라는 거를 좀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모델 겉모습을 지금 사양을 보시면요, G1000하고 굉장히 네, 흡사하게 비슷해요. 생겼어요. 네.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도 이렇게 음각화 시켜가지고 멋있어요. 네, 이게 와, 무슨 미끄럼 같아. 미끄럼 방지 기능 같이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디자인 업앤다운 네. 네, 이 스위치도 지금 여기에 있죠. 이게 G1000의 모델의 그런 맞아요. 스위치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G200에서는 이렇게 뭔가 단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렇게 턱이 있죠. 네, 근데 G1000은 턱이 없어요. 아, 맞아, 빤빤했어요. 네. 빤빤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겉모습으로는 뭔가 G200과 1000을 좀 합해놓은 느낌이긴 하지만 네. 속 안 내부 알맹이를 보면 사실 G1000하고 훨씬 더 흡사한 네. 비슷한 거지만 비슷한 그런 모델이다. 네. 하지만 G200만큼 잘 팔릴 것 같다는 야망? 야망? 예.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네이밍을 그렇게 G200 프로라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업앤다운 스위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위로 오. 올리면요. 바로 뱅크가 예. 업이 되죠. 숫자 오. 업이 되면서 ABC는 이걸로 컨트롤 해주시면 됩니다. 오. A, 예, 그럼 바로 B로 바로 넘어가는 구조고요. 네, 밑으로 내려도 이제 숫자 뱅크가 다운되면서 여러분들 셀렉트 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뱅크나 디스플레이 이제 바꿀 때 네. 이거 너무 하나씩 움직이잖아요. 네. 말고 여기로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확 움직이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얘는 터치 스크린은 아니에요. 어. 하지만 너무 직관적으로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좋네. 네, 그래서 굳이 터치를 안 하더라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스터 볼륨 앞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볼륨 컨트롤 바로 되고요. 네, 아이오 충분하게 있는 거고요. 저희 지금 모니터 스피커로 해서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죠. 스테레오 아웃.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우선 1번으로. 와봐, 이거 너무 쉬워. 와, 1번. 네. 할게요.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이나 스펙 같은 거는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트윈 리버브 클린톤인데요. 비슷해. 그러니까 G200에서 아날로그 디바이스에서 이제 주어 코텍스로 지금 얘 갈아탔기 때문에 사실 그 확장성이나 그 들리는 스페이스의 음장감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코텍스 칩이라서 네. 아시죠? 쿼드 코텍스 좋으신 거. 네, 쿼드 코텍스랑 같은 코텍스 칩인데 네. 거기는 6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지금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리버브가 지금 여기 트윈 리버브잖아요. 네. 얘를 그냥 끄면 리버브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끄면 이거 바로 편하다. 켜지고. 굿. 맞습니다. 그리고 B로 가면요. 슈퍼소닉 사운드예요. 슈퍼소닉 사운드 먹먹한 트윈. 비슷해. 예, 그리고 다른 걸로 좀 넘어 볼게요. 톤퀸 크린. 예. 톤퀸. 톤 깔끔하네요. 오, 완전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조금만 더 해 볼게요. 예. UKV3 복스? 다른 걸로. 네, 이게 스튜디오 퀄리티 해상도라서 우선은 지금 달라진 게 거의 G1000하고 비슷한 동급이라고 보셔도 되는 게 이게 동급 최대 2048 샘플레이트 IR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뭔가 진짜 스튜디오급 사운드 좀 자연스럽고 좀 내추럴하겠죠. 네, 맞습니다.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외부 IR을 추가가 가능해가지고 이 사운드에 여러분들이 그 높은 해상도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퀄리티의 이 동급이 사실 이 정도 가격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죠? 이거 49만 9천 원. 50만 원이 안 되네. 네. 야, 이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금 프리셋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앰프랑 이펙터나 라인업들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가 확장성이 굉장히 많이 됐다는 얘기죠. 우선은 46개의 앰프, 클래식 앰프가 있고요. 28개의 부티크 앰프랑 이제 77개 캐비넷 시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 동급 사양에서는 굉장히 많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펙터도 124개 정도 이펙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앰프랑 캐비넷 합체 콤보 앰프도 추가로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26개 콤보 앰프. 네. 그래서 총 255개의 프리셋 슬롯이 있어요. 원래 G200은요. 네. 200개 정도 프리셋이 있었는데 200개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맞아요. 255개가 있어요. 예,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이거 참 깨끗하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소리를.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오, 진짜 펀치력,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펀치력도 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업앤다운으로 우리가 네. 하거나 네.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드 이 자체의 뱅크 그 프리셋에서 네. 컨트롤 모드로 바꾸려면요. 얘 불 켜져 있는 거 한 번 더 네. 눌러주시면 바로 스톰프박스 컨트롤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A, B, C를 이제 껐다 키는 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디지털 이거 딜레이 네 꺼졌어.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B, C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BC에 바로 귀에 들어가서 네, 스톰프박스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네. 이 슬롯에서 자 리버브를 추가를 한다 치면 네. 추가해서 여기서 더 누르면 리버브 왔네. 네. 그러면 B를 이제 리버브 안 들어갔고 네, 안 들어간 거 이거 누르고 들어간 거 그러니까 바로바로 컨트롤 모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C로 가서 드라이브 하나 바꿔볼까요? 네 좋다 했으니까 던던던던던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그거는 네 근데 어차피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지금 네. 앰프를 껐다 켰다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은 앰프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디스토션을 쓰는 경우에는 디스토션을 껐다 켰다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앰프를 지금 껐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린톤과 드라이브 사운드를 여러분들 바로 스톰프 모드, 박스 모드로 해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갈 때는 그냥 에시트 버튼 이거 위에 위로 가는 거 이거 눌러주시면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지만 그냥 어차피 책상 위에 올리고 쓰실 거면 여기 밖에 나와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그래서 리버브 그냥 끄시면 꺼지고. 네, 그리고 키 딜레이 켜시고 리버브도 마찬가지고 껐다 켰다. 네,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네.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조건 엑시트 할 때 뭐 엑시트 버튼이 위에 있으면 이걸 누르면 되지만 홈 버튼 누르면은 바로 홈 버튼으로 홈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네. 기억나는 것 같아. 네, 지지천에서. 맞아요. 맞아요. 홈 버튼 누르면 바로 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따로 우리 다른 소리 들으면서 들어볼 건데 한 번만 산타나 리드? 와우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치면 자, 이거 지금 파라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값이 그러면은 익스프레션 페달이 일로 들어가서 익스프레션 들어가서 파라미터가 지금 앰프 마스터로 되어 있네요. 아, 앰프 마스터로 바꿔야 되겠다. 네, 파라미터가. 네, 그래서 이거 그리고 하기 전에 익스프레션 페달로 들어가서 캘리브레이션을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제일 낮은 거랑 제일 높은 거.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제일 낮게 해놓고 넥스트 눌러서 들어가서 넥스트 제일 그리고 높게. 제일 높게 해서 넥스트 그리고 이 푸시 압력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압력. 오케이. 그래서 던 하면 체크가 됐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된 거예요. 어허. 손 버튼으로 간 다음에 그럼 지금 볼륨 값이잖아요. 네. 네, 볼륨 값 조절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 압력에 따라서 이게 지금 켜졌다 센서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맨날 여기 올려놓고 했을 때 안 눌려져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그냥 내 압력 정도만 됐을 때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면 되는구나. 압력까지도 캘리브레이션이 되니까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힘들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홈 버튼 들어가서 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홈 버튼이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이 슬롯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어느 이펙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이펙터마다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DSR 오버드라이브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여기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지정해서 눌러서 바꿀 돌리고. 수가 있고요. 눌러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다 나와 있는 노브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거는 예전에 비하면은 제가 지금 G300을 쓰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하면 사용 방법이 진짜 간단해졌다. 와
그러면서 사운드 퀄리티가 이게 이 정도라고 좀 놀라는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G300은 좀 복잡하고 좀 스튜디오 그런 퀄리티라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뭔가 조작하거나 하는 게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처음 사용할 때. 얘는 처음 사용할 때도 굉장히 이거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는 그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사용법이나 이런 여러분들 초보자도 높은 퀄리티의 멀티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항상 그렇죠. 멀티 사용하기 전에 그냥 쉬운 거 그냥 10 얼마짜리 사가지고 해보자 오늘 테스트해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이런 거 사시면 돼요. 네, 그냥 충분한 퀄리티의 사운드를 가져가시면서 그러면서 조작법도 쉬우니까 초보자들에게도 멀티를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네. 그럼 저희 2부에서는요. 저희가 원하는 사운드로 프리셋 한번 저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설명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기능들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2부에서 뵐게요.